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우리 경마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좀 찍었습니다.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들어오시지만 의외로 초보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초보분들 좀 도움되시라고 제가 좀 경마장에서 쓰는 은어라든지 소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몇 마디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주도 제가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 우리 이제 일반 경마 좀 한 사람들은 야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경마장을 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또 특히 조철 핸드폰을 공개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문의를 주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찍으러 내려오기 전에 또 그런 전화를 또 한 두 통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초보들을 위한 콘텐츠가 진짜 필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우리 담당 PD님하고 상의를 해서 뭐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편 정도 이렇게 좀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 경마장도 어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대끼리가 뭐고 999가 뭐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방송에 예고를 제가 드렸어요. 조교는 뭐고 예시장은 뭐고 소스는 뭐고 이 또 경마장에서 여러분들이 경마장을 가시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요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는 제가 꼭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당연히 경마장에 이제 우리 예상가들 전문가들 예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청하시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ARS가 뭐고 SMS가 뭐고 현금계좌가 뭐고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정리해갖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예상가들, 경마 전문가들의 예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음성을 듣는 ARS 음성 예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로 보내는 문자 서비스 예상이 있습니다. 그 뭐 이제 060 같은 걸로 접속을 해서 듣는 건데요. 음성 예상은 말 그대로 말로 전달을 해드려요.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가 뭐 말 뛰기 전에 한 15분 전, 10분 전에 현장에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아 몇 번 말이 좋고 몇 번 말이 안 좋고 몇 번 말을 추천한다 이런 걸 말로 예상을 하는 게 음성 예상이고 문자 예상은 이 말로 하는 거를 집약해갖고 마번 문자로 보내 이 숫자 기호로 숫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압축된 마법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가 편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마필을 왜 추천을 하고 왜 안 좋게 보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RS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많이 문의가 오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참고들 하시고 자 이제 경마장 가시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먼저 조교가 뭐냐 이거지. 우리 예상가들 전문가들이 이 조교 전문가라는 예상가도 많이 있죠. 조교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군대 가면 조교 교관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다음 출주 때까지 대비해서 내 이 말이 컨디션도 조율을 하고 조교의 아침에 조교는 대부분 새벽에 합니다. 과천이건 부산이건 제주건 가면 조교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말들은 강하게 조교를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어떤 말들은 몸만 풀어주는 컨디션만 조율해야 되는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조교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 말이 이번 경주 안 좋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승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절대 착각입니다. 제가 이 경마 게시판 같은 거 많이 보면요 이 잘못된 상식이 조교는 무조건 세게 무조건 열심히 세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제 조교장 가면 저 앞에 전광판 앞에 그 시상대 있죠. 대상 경주 하면 꽃다발 주는 그 시상대 앞에 쫙 달려갑니다. 그게 이제 결승선 라인, 피니시 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교 관찰하는 분들이 예상가들이 망원경도 보고 다 보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는 말들이 거의 전력질주를 해요. 그 습보라 그럽니다. 갤러핑. 습보를 하기 때문에 습보할 때 보는 그 현상은 다 좋아 보여. 거의 다. 거의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습보를 강하게 안 하고 부보, 터벅터벅터벅 뭐 속보로 터벅터벅 간다든지 구보 그냥 천천히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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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간다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번 경주 승부가 없구나 천만에 만만에 쿵떡입니다. 그건 잘못 아는 분들이 진짜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조교라는 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경주 달리기 시합 하러 나가는데 바로 경주 당일 그 전날 최대 속도로 달리고 가봐요. 경주 당일날은 내가 막상 쓸 힘이 없어. 그죠? 힘을 비축하고 가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그러냐? 여러분들이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들이 다 세게만 훈련한다고 안 좋은 거다. 왜? 특히 선행형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난번 방송에서 선행형 마필 설명을 드렸죠. 게이트가 열리면 순발력을 무기로 해서 앞에 무조건 나가는 말이 선행마예요. 이런 선행마들의 특성은 훈련을 세게 하면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순발력을 내고 가야 되는데 막상 힘을 다 그 전에 다 빼놨어. 힘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아껴놓은 힘을 경주 당일날 폭발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조교 훈련 기간에는 힘을 비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 조율하고 반대로 취임마 같은 경우는 좀 선행마보다는 훈련을 좀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죠. 그건 좀 부지런 떨고 올라와야 되니까 순발력을 주무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폭발력이 나중에 뻗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강하게 좀 훈련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이제 그 조교의 어떤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교는 마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걸 보고 조교라 그런다. 자, 두 번째 예시장입니다. 예시장 예시 상태 경마장 가면 말 뛰기 전에 이렇게 예시장 있죠. 말들 관객들 관람객들한테 말 상태가 어떤지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립니다. 이 리드끈 잡고 쭉 한 두 바퀴 돌리고 나가죠. 그 예시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도 자 달리기 시합을 해요. 아니면 운동선수 프로야구 선수들이 게임하기 전에 한두 시간쯤 나가서 뭐 배팅 게이지에서 훈련도 하고 다 하잖아요. 투수들도 어깨 푼다고 몸도 풀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돈이 걸리는 갬블이기 때문에 돈 배팅하는 배터들 관람객들이 과연 이 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보고 아 이 말이 상태가 좋구나 안 좋구나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하냐면 보행을 할 때 사람도 그러잖아요. 똑바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조금 삐딱삐딱 걷죠. 그게 초보자분들의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경마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한눈에 딱 보이지만 초보분들은 안 보여요. 그 대신 예시장이 뭔가 예시 상태가 뭔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예시장에서 미쳐 있어. 예시장에서 맛이 가 있어. 그 예시라는 게 경주 뛰기 전에 우리 배터들 관람객들한테 이 마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거는 저 밖에 경주마 트랙하고는 달라요. 그 트랙 말고 그 전에 뛰기 전에 마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예시장 과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죠. 그 예시장에서 말 볼 때
그걸 보고 예시장이라고 그러고 예시장 상태라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럼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거고 이거는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릴게요. 방송을 하나 찍을게요. 자, 세 번째. 이것도 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소스예요, 소스. 뭐 간장 소스야, 토마토 소스야, 뭐 경마장 가면 이 소스라는 게 막 날라다녀요. 게 소스, 게보라, 뭐 헛소스 많이들 들었죠. 소스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좋게 표현하면 정보의 정보. 정보. 소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첫째, 마방 안에 조교사가 있고 기수가 있고 관리원이 있어요. 그죠? 이 소스는 무조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딴 데는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 말에 마주가 하나 빠졌네. 자, 그 마방의 책임자인 조교사, 그 말을 타는 기수, 그 말을 관리한 관리원, 그 말의 주인인 마주, 이 네 명, 이 네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소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소스라는 정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 의미가 많죠. 야, 우리 내 말이, 우리 마방의 이 말이, 내가 타는 기수의 이 말이, 내가 관리했던 이 말이,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 야, 이 말이 상태가 좋아. 아, 이 말은 전에보다 상태가 안 좋아. 이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 경마장 취재 기자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방에 들어가서 취재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다 그 책들 보면 나와 있죠. 조교 취재 내용, 뭐 마방 취재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 이거는 직전보다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 직전에 어쨌는데 이번엔 어쨌다. 그 기사들 취재한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보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소스라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뭐 놀말하게 다 알려지는 내용이 아닌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야, 지금 내가 얘네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말 이거 인기 1위 팔리는데 이거 요번에 없어 안 가. 예를 들면 또, 야, 이거 지금까지 성적이 안 나와서 아마 인기가 없을 건데 이거 요번에 우리가 내 지난 방송에 가쿠시가 뭔지 얘기해 줬죠. 가쿠시 싹 해놔가지고 야, 이번 경기 이거 쏘면은 이거 배당 빵빵하게 들어올 거야. 이런 게 소스예요. 먼저 소스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탁 들으면 야, 이거 소스 내가 잘만 받으면 함부로 할 것 같죠. 그죠? 아, 이거 딴 사람들은 다 이 말 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쏜다 이거야. 얘만은 인기도 없어서 안 팔려. 배당이 막 이만큼이야. 999 나온대. 야, 이런 소스 알면 내가 대박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게 소스예요. 일단은 소스의 그 어떤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조교가 뭐고 예시장이 뭐고 소스가 뭐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설명을 듣고 꼭 잊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건 일단 이 말들의 뜻이 뭔가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첫째, 우리 경마라는 거는 적중이 돼야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죠. 그죠? 조교가 암만 좋고 예시가 좋고 소스가 있어도 내가 적중 못하면 돈이 안 들어와. 그죠? 그러면 자, 조교가 그렇게 좋은 말이 무조건 이거 입상하냐? 어떠겠어요, 여러분? 천만에요. 조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자, 달리기 선수 장재근이, 우리 옛날에 장재근이 아시안게임에서 막 금메달 따고 그랬죠. 장재근이 컨디션이 꽉 좋아.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올림픽 때 칼루이스인가요? 금메달 땄죠. 칼루이스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근데
장재근하고 칼루이스하고 같이 뛰면은 칼루이스가 질까요? 안 그래요. 말이라는 거는 자기들 기본 능력이 있고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봐야지. 장재근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숨어서 훈련도 하고 아침마다 열심히 훈련하고 아무리 잘해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단 같은 능력의 마필들이 붙었을 때 이왕이면 훈련이 좀 더 좋은 말이 입상 확률이 높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교가 절대는 아니다. 둘째, 예시장입니다. 어떤 사람들, 야, 이거 예시장 완전히 미쳐 있어. 막 목이 활처럼 휘어 있고 눈이 바짝바짝바짝하고 그런 말들 꼴등하는 놈들 한두 번 아니에요. 현장 상태, 예시장 상태가 좋다고 그거 무조건 대가리쳐? 그것도 무식한 놈들만 하는 얘기다. 현장이 예시장 상태가 그렇게 좋으면 무조건 들어온다. 그러면 예시장 좋은 놈들만 때려다가 돈 벌어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내 전문가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 안 좋게 얘기하면 호객행위지, 호객행위. 아, 나는 조교 전문가야. 아, 나는 현장 예시장을 사수해. 예시장 전문가야. 다 들어올 것 같지, 그러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떼부자 돼 있어야지. 그렇게 잘하는데. 그죠? 아, 조교 전문가가, 요번 주에 보니까 얘가 조교가 최고야. 그럼 내 짚어라갖고 한방 들이대야지. 그런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 돈질 못해요. 배팅 안 해. 왜? 안 들어오는 게 태반이거든. 그런데 초보자들한테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귀가 솔깃해. 야, 이거 조교 좋대. 사봐. 조교만 좋은 뭐야. 꼴찌 하는데. 예시장 미쳐 있대. 경마는 예시장에서 현장 상태가 최고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예시장 좋은 놈 갖다 때려갖고 자기 돈 때려갖고 넣어야지. 배팅 못해. 그런 전문가들. 왜 못해?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자, 조교도 그렇고 예시장도 그렇고 소스도 그렇고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보 받아갖고 소스가 그렇게 잘 맞으면 방송에 뻑하면 부정경마가 어쩌고 기수 누구 잘렸고 조교사 누구 잘렸고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마는 가끔 한두 개 그럴 때도 있지만 정석으로 마필의 능력대로 풀어가는 게 최고다.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시장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면 조교 전문가, 예시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자 과천 있고 부산 있고 제주도 있고 세 군데 경마장에서 세 군데 경마를 다 해요. 예상도 다 해. 그러면 과천 조교장도 있어야 되고 부산 조교장도 가야 되고 제주 조교장도 가야 되고 그죠? 조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조교가 경마는 조교가 최고다. 조교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조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따지면 그때그때 다 조교장 다 가야 되잖아. 잘 가봐야 어디 한 군데밖에 못 가. 가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도 잠깐 가는 건 있지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 허당이라는 얘기예요. 조교가 어떤 일부는 되지만 예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서울하고 부산하고 막 크로스 교차 경주를 하는데 제주도까지 교차 경주 하는데 그때마다 30분 만에 제주도 가고 부산 가고 예시장 가 있을 거야? 안 되잖아요. 그건 말장난이야.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새겨서 들으세요. 전문가들도 다 먹고 살자고. 경마는 예시장 상태가 최고야. 나는 현장 지켜야 돼. 경마는 조교가 최고야. 나는 새벽마다 조교장 가. 그러면 거기 경마장만 예상하면 내가 인정을 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교장 계속 옮겨 다닐 수도 없고 예시장 계속 옮겨 다닐 수도 없고 그 한 군데 경마장 예상만 해야지. 근데 다 해. 말장난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새겨서 들으시고 단 조교 예시 상태 어느 정도 정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전부는 아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절대가 아니고 경마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능력 센 놈들 두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가 없어요. 어느 예상가도 책임져주는 사람 없으니까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자,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요거는 이제 또 다음 3부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다음 주 경마 끝나면 추석이에요. 추석. 우리 민족 명절 추석인데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아주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다들 지갑이 이렇게 뚱뚱하게 한구라들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좀 더 멋진 예상,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 지갑 추석 보너스 챙겨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뵐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이 목 아프게 수고 많이 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주에 좋은 내용 준비해 갖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